여러분, 안녕하세요. 굿모닝 다육이원 화초입니다. 나리 다육키핑 농장에 나왔고요. 자, 여기 있는 애들 판매 영상입니다. 제가 그 전화번호는 이 상단에 띄워놓을 거고요. 20cm 풀분이에요. 풀분에 이렇게 꽉찬 애들도 있고, 풀분에 넘치게 얘들 다 금이라네요.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런데 이름이 없어요. 에스피인데, 아, 전에 이 사장님이 그 산타 마리아를 번식시켜서 한 애들이라 교배종도 있고 막 섞여서 확실한 이름이 없다고 그럽니다. 요애 같은 경우는 마리아 금이고요. 확실히 이렇게 금이 보이죠. 그 얘들도 그렇고 얘도 금이고 다 금들이래요. 얘는 또 이름이 있는 애인데 까먹었다고 하네요. 자. 이렇게 군생도 많고 굉장히 그 화분 넘쳐 20cm 화분에 자구도 있고 그런데 이제 랜덤으로 가는데요 한 50개 정도 됩니다. 얘들을 개당 만 원씩 뺀다고 합니다.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. 5만 원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뽑아서 갑니다. 랜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골라서 빨간색 막 이렇게 가져갈 수는 없고요. 먼저 선주문 하시는 분께 이렇게 빨간색 좋아하시면 하나 넣어달라고 하시면 빨간색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. 둘, 넷, 여섯, 일곱 개 있네요. 먼저 주문하시는 분한테 빨간색 포함해서 넣어주세요 하면 빨간색 하나 포함해서 그렇게 넣어드리고, 이거 갖다 키워도 후회 안 해요. 이거 다 금이잖아요. 다 금이래요. 근데 매대 정리하느라고 이게 싸게 뺍니다. 자, 이렇게. 자, 겨울인데 꽃대가 올라왔어요. 상태는 너무 좋아요. 이름이 없어서 SP라서 그렇지. 어머, 진짜 상태는 너무 좋거든요. 이런 거를 만 원에 팔기도 너무 속상한데, 아, 키핑 매대가 지금 매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뺀다고 해요. 다 정리 차원에서 금이죠. 이렇게 금 하얗게 다금 들어가 있고, 이렇게 빨간 애들은 또 이렇게 한 일곱 개 정도 있고요. 캡쳐서 한번 보세요. 그러면은 뭐 고액을 꼭 가져갈 수는 없고 먼저 선주문 하시는 분께 이쁜 거 포함해서 이렇게 골라서 포장을 해서 안전하게 해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. 요런 애 같은 경우는 마리아금 너무 이쁜데요. 이렇게 큰 애를 20cm 풀분에 있는 마리아금을 만 원에 이거를 뺀다고 하시는데, 자, 여러분, 예쁘게 물들어서 금은 이제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애도 있고, 또 이렇게 마리아 금 같은 경우도 이제 생장점 빨갛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. 얘도 보세요. 금 들어가 있죠. 아, 나는 이게 아까 지금 들었어요. 금이라는 거를. 요런 애들이 만 원이에요, 만 원. 득템을 하시고요. 키워보세요, 한번. 거의 군생이 많고요. 자, 요런 애들은 속에 이렇게 금이 들어있고, 군생이 많아요, 군생이. 자, 이제 저쪽부터 하나씩 제가 해서 올게요. 한 줄씩. 보여드릴게요, 얼굴. 얼굴은 다 깨끗합니다. 자, 노지에서 키우는 그 점태기도 없고요. 그 잎에 뭐 그냥 까만 점때기들이 많은데 깨끗해요. 진짜 깔끔합니다. 밭에다가 막 교배해서 번식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름을 다 모르더라고요.
더러 산타 마리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해요. 산타 마리아 교배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구만 띄어도 이게 몇 개가 나올 것 같은데요? 아유, 자구만 띄어서 키워도 아유, 몇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? 자구가 몇 개씩 달려 있습니까? 자, 이런 식으로 거의 군생입니다. 자, 저렴하니까 봄에 자구 띄워가지고 번식 한번 시켜보시고요. 얘는 미라클 금 같거든요. 와, 이게 도대체 몇 두야? 아몰레드라고 써있는데요, 얘는. 아몰레드 철화. 1만 원 랜덤 발송입니다. 겨울에 잘 키워가지고 봄에 번식 한번 시켜보세요. 자, 요런 애들은 막 자구가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, 구두에 구두. 구두에서 10두. 와, 완전히 득템하시겠어요. 이거 가져가시는 분. 자, 그러면 오늘 판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제가 문자 주문하세요. 전화번호는 상단에 띄워놓겠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